괜찮은데? 이거 이동이 다 먹었잖아. 너 너무 안 먹어.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안겨주시더라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아, 오늘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야! 그렇게 저희도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달인 아십니까? 달인? 달인 알죠? 달인 알죠? 우리 동네에도 숨어있는 엄청난 달인들이 있는데요. 오케이. 오늘의 달인은 파스타의 달인입니다. 아, 파달. 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동네 네. 최고의 파스타를 맛볼 건데 아, 예, 예.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각자 먹방 촬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있죠? 제이 씨를 각자 먹방에 부른 이유가 네. 요리 콘텐츠에서 네. 제이 씨가 좀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네, 제가 항상 요리만 하면 욕을 조금 먹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네. 촬영할 때마다 맨날 조금씩 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각자 먹방은 처음에는 그 두 분한테 우리 동네에 파스타의 달인이 생겼다. 달인 특집! 파스타 달인이에요? 네, 파스타를 선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씨의 요리를 하나씩 섞어서 배달 요리랑 하나씩 나갈 건데 재열씨가 제이씨의 요리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면 되나요? 네, 파스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잠시만요. 몇 알이에요? 15알? 야, 진짜 네, 맞네요. 2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재현이가 밥을 뭘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밑에다 밥을 살짝 깔아줄게. 밥을 많이 말고 저 좀 파봐. 치밥을 이은 근데 제가 맛을 봤는데 네. 이번에는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파스타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재열 씨는 제가 요리를 해줘가지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동 씨는 구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은 네. 어 제가 맞춰볼게요. 네. 어 맛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자, 생활자리에 출연하셨던 분이에요? 생활자리 257편에 출연하셨던 뭐 각자 거가 따로 있어요? 네. 어, 각자의 맛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우리를 아시나 보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서 닭가슴살을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면이 좀 다르네요. 아, 그래도 왜 난 밥이 있지? 지열 씨 같은 경우에 물 먹어도 밥을 섭취하신다고 해서 밥을 좀 넣어주세요. 맞춤형이 있네, 뭔가 느낌이. 진짜 달인은 시킨 거예요? 네. 먹어볼게요. 누구야 이거? 괜찮죠? 내 입맛을 정확히 알아. 이 토마토 파스타가 매콤하기 쉽지 않거든? 내가 또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매콤한 쌉쌀한 맛을 싹 넣었어. 네. 이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어떤데? 왜 먹어? 왜 먹어? 이거 먹어볼게. 먹어도 돼? 안 되죠. 왜? 왜 먹어? 네. 아, 뭐야? 예비! 이것도 맛있어! 나 그거 씹었나봐. 와, 이거 한 20알 넣으시더라고요. 와! 좀 상했나? 냄새가 좀 이상해. 아 이거 방송에 나올 수 있나? 이거 뭐 파는 거 같아. 파는 음식이 아니야? 오. 야 파스타가 맛없으면 얼마나 맵다 그래. 와!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 괜찮은데 일단 팔 정도는 못 돼요. 못 팔아요 이거. 자 오늘 컨텐츠 네. 달인 강제이 달인의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 아 어쩐지 졸라 맛있더라고. 아 저기요!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겠냐면서요. 이거 상했냐고 전화해. 오늘 이렇게 강 셰프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는 배달 요리 대 아~ 요리. 두 요리의
먹고 맞춰주셔야 돼요. 아, 이것도 제이가 한 거예요? 네. 어, 근데 제이 생각보다 잘하네 요리를. 자, 셰프를 직접 모셔볼까요? 강셰프! 오, 다 드셨네요? 네. 오, 맛있어. 실제로 진짜 괜찮게 먹었거든요. 네. 제이 씨가 저한테 기회되고 진짜 맛있어서 먹는가? 아니,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 동이 다 먹었잖아. 왜 너만 안 먹어? 아니, 과하게 드세요. 아니, 왜 다 남겼어요? 실제로 아니, 이건 진짜. 너 아, 맛있는데? 진짜 잘 먹었잖아, 기분이. 야, 왜? 자, 앞으로 2, 3라운드도 기대해 주시면서 네. 네, 오케이. 한번 먹겠습니다. 오케이. 먹어보자. 자, 그러면 네. 다음 음식 주세요. 네. 다음 음식은 찌개입니다. 아, 차가운 된장찌개인데요. 오케이. 하나는 배달을 한 거고요. 하나는 강 셰프께서 조리하신 차돌 된장찌개. 일단 설마 페페로치노를 넣지 않았겠죠? 그럼 티가 딱 나버리죠? 아, 왜 그걸로 가져가요? 아, 왜 그래?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두 분 다 같이 맛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근데 뭐, 왜요? 이제 가끔 요리를 해주시니까 분들의 짬밥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비주얼만 보고도 느낌이 와요. 어떻게 느낌이 와요? 왜요? 제시가 만들기. 근데 그래서 이걸 가져갔던 거예요, 방금? 이 쓰레기. 아, 쓰레기. 간을 보네. 아, 오케이. 국물 먼저 붙었어. 괜찮은데? 잠깐 이거 한번 먹을게요. 된장찌개구나? 아, 나는 김치찌개인데 지금 된장찌개 맛이 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된장찌개야. 이게 훨씬 맛있어. 만약에 강재희가 하기 이거면 요리 잘하는 거다. 이거는 맹물 맛이 나. 맞추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맞추는.. 아, 맛있는 건 뭐가 맛있어요? 맛있는 건 이거. 제이 거는 뭐예요? 그럼 제이가 한 건. 맞춰보세요. 아, 솔직하게 가야 돼요, 방송은. 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셰프의 된장찌개는? 1번, 2번. 2번입니다! 이거? 진짜로? 아, 이거 맛있. 저 잘한다니까요. 진짜? 요리 잘하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게 먹었어. 제가 된장찌개 잘 끓이네. 이 정도 된장찌개면 결혼 가능합니까? 그쪽 좀 결혼을 된장찌개. 아니 그래도. 무슨 찌? 전체 사람이 맨날 된장찌개 먹고 살아요. 아, 다음 거 한번 먹어봅시다. 자, 그럼 다음 음식 드세요. 다음 음식. 다음 요리는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김치볶음밥을 잘해주는 여자. 자, 김치볶음밥. 와, 이거 진짜 비주얼 봐도 내가 엄청 노랜지 모르겠다. 아, 아까 차돌 쓰다 남은 게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게 제 이거네. 100% 제 이거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분식집에서 나오면 맛없다 할 정도인데, PC방에서 나오면 PC방에서 하는 수준입니까? 야, 이 정도? 제가 분석하기로는 미니 매워요. 좀 매콤하네. 오, 뒷맛이 엄청 맵죠? 그러네. 페퍼로치는 째려 박았다는 소리예요.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비주얼상으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왜요? 아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이게 120점? 이것보다? 이거는 맛이 없어. 너 바보야? 어떻게 찾아간 줄 알아? 이걸 먹어보니 이게 맛있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 거야. 그래서 아, 아까 잘못됐네요. 이게 더 맛있네요. 이러고 가져간 거잖아 지금. 아! 네 거야 혹시? 모르세요 아직. 잠깐만. 아니 근데 방금 이거 잠깐만요. 이거 별로 없는데. 자, 그럼 긴급질문 제시. 긴급질문. 네. 음식집에서 판다 어느 사람 먹겠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손이 왔다 갔다 거리죠. 자, 이 요리 해주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 요리 해주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나 둘 셋. 자, 뭐요?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재현 씨가 먹고 있는 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자유식의 김치볶음밥은? 대반전이면 어떻게? 2번입니다. 에이 그러면 1번입니다. 진짜로? 상상도 안 됐어? 너무 맛있다고.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말할 줄 기다려요. 에이, 마시다가 멈춰요. 아 이거 편집하면 될까요? 이건 좀 제가 인정할게요. 이게 되게 좀 더 맛있지. 아니? 아니? 이게 네가 한 1% 맛있지? 아니? 0.5%? 아니? 이게 120% 맛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소감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항상 요리를 못한다는 그게 좀 있잖아요. 또 오늘 깨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요리를 좀 못하면 깨먹었어요. 정말 오늘 만족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나한테 모를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맛만 봤을 때는 데이시가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맛있게 베풀이게 먹어도 남을 만한 요리예요. 맛있어요. 그럼 오늘 각자빵 해봤는데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각자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했습니다.